해보자면 예.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랑 재산에 대한 어떤 그 기여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재산 분할 제도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. 이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. 네. 이런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혼한 이후에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은 좋지만 또 너무 막무가내의 소송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. 그렇죠. 네.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자, 저희는 다음 주에도요.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유쾌한 문화공간 컬처랜드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 고마워. 결혼 비용으로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닙니다. 빌려준 거라고요? 어머머,